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가서 말씀을 전하고 성령세를 주고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나게 됐는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유대에 있는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를 힐난하기를 왜 무할례자 집에 가서 같이 식사했느냐 이렇게 따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할 수 없이 자기가 있었던 사건을 지금 설명합니다. 내가 기도할 때 비몽사몽간의 환상을 보니까 비몽사몽, 우리가 기도하다가 때로는 졸기도 오고 기도하기도 오고 그럴 때 영적으로 비몽사몽 잠잔 건지 깬지, 그런데 환상이 그때 열릴 때가 있어요. 그때 큰 보자기 같은 것이 그려 내렸는데 각종 짐승이 있었는데 자 먹어라. 구약에서 정한 짐승, 부정한 짐승이 있는데, 아니 내가 부정해서 안 먹는데 자 먹어라 합니까? 하나님 깨끗한 것을 왜 네가 부정하다느냐. 이거 세 번 환상을 봤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하나님께 때로는 우리에게 음성 들을 때에 꿈이나 환상을 통해서 말씀하셔요. 모세는 그냥 대면에서 직접 얘기가 이렇게 말하면 대답 이 정도 됐는데, 뭐 모세 한 사람에게만 그렇게 됐어요. 우리들은 꿈도 환상도 어떤 말씀의 어떤 감동에서 오는 거지, 모세는 사람 얘기듯이 그냥 이렇게 직접 얘기 다 해버렸으니까 모세는 대면했지만 일반 사람들은 꿈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보여줘요. 베드로도 지금 그 상황이에요. 이 환상의 뜻이 무엇일까 또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뭔 뜻이지? 환상 해석을 잘해야 되거든요. 근데 마침 이제 세 사람이 찾으러 왔어요. 성령이 의심하지 말고 맞이하라. 이게 참 중요하다 봐요. 사도의 성령인자인데 환상, 꿈, 성령이 그러니까 주체는 성령이시죠. 성령께서는 고넬료가 기도할 때 네 기도와 구제가 상달됐으니까 옆바에 있는 베드로를 청해라 이렇게 얘기했고, 또 베드로는 기도할 때에 또 이렇게 환상을 보여주고, 이게 성령의 주체시고 이제 이것을 이방에 복음 전하게 하도록 특별히 고넬료가 기도하고 구제 상달돼서 하나님이 사랑해가지고 최초 이방에 성령 세례 주기 위해서 지금 성령 일하신 것을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걸 설명해줘요. 이래 이래서 됐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15절 같이 계속 시작. 내가 말을 시작할 때 성령이 저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 같이 하는지라. 아니 내가 말할 때 성령이 내리셨어. 그러니까 나중에 무슨 말이냐면, 그래? 방언도 마구 성령이 나타났어? 그러구나. 그럼 이방인에게 복음 전한 뜻이구나. 이제 자기들이 해서 그래요. 그래서 회의가 끝. 종료되버린 사건이 본문의 말씀이 되는 겁니다. 여기 우리가 하늘에 주신 음성은 몇 가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데, 첫째,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일어난다 그 말입니다. 뭐할 때요? 베드로도 기도할 때에 환상이 열렸고, 고넬료도 기도할 때에 천사가 나타났고, 네 기도와 구제가 상달됐다. 네 기도할 때. 오늘 신앙생활, 한마디 기도가 신앙생활이고 생명이에요. 기도는 호흡이라고 하잖아요. 영의 호흡, 숨 쉬는 거. 기도하면 영이 죽는 거죠. 아니, 숨 쉬는 것으로 표현했는데 어떻게 더 강조할 필요가 있겠냐고. 기도할 때에, 베드로가 제3시 기도 시간에 기도로 가다가 성전 미문 안전벽 일으켰거든요. 우리가 자는 다니엘, 그 당시 사단이 다니엘 기도만 끊어버리면 끝난다. 이 싸움이었어요. 사자고 넣는 거 알고도 기도를 심으면 져요. 사자굴에 들어간 거 알고도 다니엘은 기도했어요. 이미 이 사자굴의 승리는 기도의 승리예요. 먼저 끝까지 그래도 기도한 거예요. 여러분 신앙 한마디로 뭐 여기서 제가 오늘 성경은 지금 발표하기 때문에 많은 시간을 얘기 보는데, 키 얘기는 뭐냐면 핵심은 기도 생활하면 믿음이 자라게 되고 축복도 오고 다 되고,
기도가 중단되면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진데 뭐해야 되겠냐고. 근데 오늘 우리들이 기도한다는데 우리가 대부분 기도한 그 시간이 30분, 1시간만 많이 한다고, 이게 지금 문제더라고요. 그래갖고는 영이 안 열려요. 정말, 저는 이번 붕에 정말 하나님께 감사했는데, 그 붕왕사가 영의 사람이에요. 뭐 5분 한 것 같은데 6시간 했다는데 뭐 어떻게 막 옆에 눈이 다 녹아버리고 막 자기 혼자 정신이 없어서 막 산속에서 계속 산기도 기도. 아, 이분이 바로 그거구나. 기도의 불, 영권, 영력이 있는 거예요. 성령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놀랍게 교회들마다 막 줄을 서갖고 막 붕이 한 것이, 아, 진짜 붕광사구나. 이번에 하나님이 놀랍게 은혜 주시면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기도하는데 정교 정확히 딱 맥을 딱 잡았는데, 아, 정말 아직까지 우리 붕에 많이 했지만, 아, 예의 강사를 진입 못 몇으셔서 굉장히 후회를 했어요. 20년, 이런 데 참, 뭐, 지난 얘기를, 아, 20년 전부터 1년에 한 번씩만 이분이 왔더라면 우리 교회 막 뒤집어졌을 거예요. 물론 붕가가 좀 많이 왔어요. 근데 이런 뭐 특별한 분이더라고요. 뭐, 다른 물 비교인 것이 아니고, 한마디로 제가 뭐, 뭐냐. 사람을 높인 것이 아니고, 기도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기도의 사람. 예, 그 교회가 나는 정말 그런 교회가 있을까. 처음에 개척해갖고 9번 예배드렸다고, 9번. 뭐, 새벽부터 오후까지 계속 드렸다는 얘기죠, 뭐. 막, 예. 한 주에 최소가 20가정, 56가정까지 막 밀려왔. 예, 교회 성장 연구소에서 탐방 왔어요. 왜 교회가 이렇게 막 물밑듯이 몰라오고, 붕대지? 원인은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기도, 거기서 막, 아그라그라, 전부. 여러분, 이번 성회가 그냥, 아, 그렇다는 것만 지주, 아, 무슨 필요 있겠어요? 여러분 인생에 나는 기도가 살리라. 기도를 일삼과리라. 목숨을 기도하리라. 기도에 승리해야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지 않고는 절대 역사가 날 수 없고, 지금 이제 교회에 이번 놀랍게 불이 붙었는데 계속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계속 이룰 줄 믿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도 권내려도 기도할 때 일어날 거예요. 모든 축복, 믿음, 모든 것은 성령의 역사인데 기도한 만큼 되고, 우리가 뭐 아시죠? 바쁘잖아요. 나 알잖아요. 형편 알잖아요. 한 10분, 20분 나 기도했다 할 건 해주시고 하겠지. 너 안 돼요. 사단을 막 못 막아. 사단을 못 이기니까 안 되는 거예요. 왜 안 되냐? 안 되거든요. 이것밖에 없는데. 물론 직장생활 바쁘고 힘들고 어려운데 어떻게 참 안타깝죠. 그러나 아주 마음 먹고 응? 뭐 어떤 분 뭐 길게 간증할 수 없는데 그 어떤 그분은 뭐 하여튼 직장 끝나고 나서 몇 시간씩 계속 기도해가지고 그 김선도 목사님 교회 뭐 옛날에 뭐 10억 11조 나왔더래. 국가에 100억이 나와가지고 뭐 좀 특별한 케이스지만 어쨌든 간에 모든 거 기도할 때 역사가 납니다. 기도의 승리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 두 번째, 여기서 고넬료가 복을 받았는데, 예. 문제는 뭐냐면 성령 세례 받았거든요, 고넬료가. 자, 고넬료가, 특별히 사랑받을 만한 게 뭐냐면 로마, 이탈리아 때 로마 사람이거든요, 백부장. 지금 미국, 로마 시민권은 미국 시민권 더 커요, 지금 같으면. 그리고 굉장히 높은 지역, 식민지에서 백부장이면. 뭐, 그런데 권위를 앞에서 무릎을 꿇고 막, 정신이 없고 막, 기도하고 구제에 상달됐다. 특별한 은혜잖아요? 특별한 은혜. 자, 여러분 묻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권엘리를 위해서, 베드로를 위해서 둘 중에 하나님이 누구를 위해서 이 사건을 만들었어요? 권할려에서요. 여기 주역은 물론 하나님의 성령이었지만 베드로는 그냥 떠 가라. 굉장히 먼 거리거든요. 그 먼 거리를 갔어요. 단숨에 권할려를 위해서 데리고 오니까. 저는 무슨 말씀 드리고 싶냐면
이렇게 특별히 고넬료 같은 복받은 사람인데, 아, 예, 고넬료만 그렇게 특별히 사랑합니까? 아니에요. 지금도 여러분들이 내가 사랑받을 일을 향한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이 무슨 말씀하시냐면, 자, 엘리사 시대 때 문둥병자가 나음만 있었냐? 어? 엘리야 때 사렸다고 가부만 있었냐? 많이 있었거든, 문둥병자도. 왜 그들은 특별히 그래 복을 받았죠? 그거예요. 여러분도 지금 권일 기도와 구제가 상달됐다. 기도 구제가 상달됐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구제. 네 구제가 상달됐다. 기도만 하고 아무 물질에 인색한 사람 안 받아요. 네 구제가 상달됐다는 것은 사랑했다는 것이고 오늘 또 하나 앞에 이 구제했다, 헌물 드렸다, 애물 드렸다, 선교했다 이렇게 왜? 오늘 우리가 물질이 내 마음이 있는 건 사실이잖아요. 응? 그렇기 때문에 예, 이번에 굉장히 그 성물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하셨어요. 아, 그렇구나. 저분은 아니, 하나님 맺혔더라고. 저 자신부터 은혜가, 아, 왜 내가 이걸 제대로 못 가르쳤지? 나도 싹꾸니까 나도 잘못했다는 생각을 많이 가졌어요. 왜? 그래서 11조를 되돌려라 해갖고, 되돌려서 하시는 분도 있고, 어? 왜냐하면 벌써, 11조에 의해서 하나님과 재물 겸해 생겼었기 때문에 11조에 대한 것은 주권 인정이기 때문에 내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정한 거예요. 만약 다른 어떤 이유 무슨 말을 해도 그걸 못 하고 있다는 얘기는 내 마음의 주인이 하나님 아니에요. 정말 그분을 내 주인으로 내 왕으로 모신다면 뭘 두려워요. 그분 거로 생각하는데 그래 안 하면 도덕이라니까 아니 난 무서운 얘기가 11조를 영혼 구원하고 구원까지 그 11조 하는 사람이 구원 받을까? 이렇게 캐시마켓에서 성교신데, 야, 저런 소리 누가 할 수 있을까? 쉽게 말하면 11조 하는 사람은 총 못 가. 이런 얘기잖아요. 테이프 자세히 들어보면 내가 고민했고, 아마 다시 연구해 보려고 그래요. 그렇게 설교하는 사람 많아요. 저도 비슷하게 얘기하다가, 아, 한계가 있더라고. 아. 그러니, 근데 그분은 진짜 종으로 막, 예, 망해, 지옥 가는 뭐 얼마나 큰 문제냐고, 얼마나 무서운 일이냐고. 또, 번제물 같은 경우도, 그 번제물을 이렇게 해서 이번에 참 많은 분이 11조 되돌려놓고 번제물 내분이 많이 있고 참 귀하시다. 은혜 받으니까지 이건 사람이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모두 기뻐해. 행복해. 즐거워. 이번에 모두 은혜 받았다. 오늘 보니까 여기서 보니까 여기서 내가 말을 시작할 때 성령이 저에게 임하시기를 이번에 성령이 임한 집회된 걸 감사하시 바랍니다. 할렐루야. 너무 내고 기뻐서 내 성령이 아니고 절대 못합니다. 절대 할 수가 없어요. 믿음이 안 생기고. 야, 내가 성령의 기쁨에서 했다면 얼마나 감사하세요. 할렐루야. 물론 그 전에 또 번제를 내신 분도 있고 나는 또 안 내도 뭐 집일조 되돌릴 것도 없고 완벽한데 꼭 낼 필요 없는 분도 있어요. 꼭 내라는 거 아니에요. 다 낼 필요 없어요. 내가 걸리는 거 없으면 내요. 걸리는 거 없으면 안 내도 되지. 또 이번 아니고도 그 전에 뭐 건축금이라든지 모든 걸 통해서 정말 옥합을 깨뜨리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저는 분명히 청감은 우리 성도들 상은 많이 있을 것이다. 왜? 어쨌든 이 교회 여기까지 이르기까지 여러분 땀과 눈물 헌신 그 사랑이 하나님께 상달된 줄 믿습니다. 이번에 뭐 좀 현금 했다 안 했다 그런 차원을 떠나야 돼. 문제는 성령이 일하셨고 우리가 성령의 기쁨을 오고 그 믿음이 있고 그 믿음 주어졌기 때문에 이루어졌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면 기도와 구제가 상달됐다. 얼마나 아름다워요. 얼마나. 그래서 다시 말하면 그때 사르다 과부 뭐 또 나만 특별한 사람 오늘 고넬료 특별한 사람이잖아요. 그때 당시 문둥병자 나만 있었냐는 거요. 왜 그 사람들만 복 받을까? 이런 사르다 과부에게 자 엘리야가 갔어요. 마지막 그 밀가루 한 움큼
나뭇가지 하나 갖고 주워 먹고 죽으려고 이제 놔두고 죽으나 3년 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이 굶어 죽겠어요. 그러면 자, 이 과부가 내가 마지막 밀가루 나뭇가 하나 내 새끼하고 먹고 죽으랍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세상에 내가 요거 먹으려고 죽으라는데 이것 좀 이것을 세상에 추락할라요? 그 뜻이 않아요. 다시 말하면 아니 이것 애끼고 애끼 갖고 이것 좀 이제 이거 놔두고 죽으나 똑같으니까 이것 좀 먹고 죽으려고 하는데 이것 좀 추락할라요? 그 뜻이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엘리야 그걸 추락해요? 세상에도 넘어 있죠. 근데 하나의 법칙이 있기 때문에 먼저 나한테 갖고 와. 야, 정말 이런 강한 마음 아니고는 정말 분광에서 못 얻었구나. 그거 뺏어 먹으려고 한 거예요? 여기서도 여러분 엘리야를 먹여 살려고 살았다 과부 붙여졌어요? 살았다 과부를 위해서 엘리야가 있는 거예요. 엘리야는 까마귀를 통해서 먹였어요. 과부 아니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특별한 엘리야를 하나님이 굶기겠어요. 아니, 까마귀를 통해서 덕이적이에요. 까마귀가 욕심하는 거거든요. 욕심하는 까마귀가 아니 고기를 물어와 꿀떡 안 생기고 그런 기적을 베푸시는 엘리야가 굶어줄까 봐서 했을까? 사르다 과부에게 복주려고 그랬을까? 누구를 위해서냐고. 오늘도 누구를 위해서 구분강사가 강조하고 누구를 위해서 물질 얘기하냐고. 복받으라고. 제대로라고. 나는 이분 물론 설교도 잘하지만 이분의 그 사나이 기질이 있더만 아, 참 쫀쫀하지 않고 멋있구나. 대장부구나. 참 멋있구나. 나 많이 느꼈어요. 아, 정말 그런 얘기를 그 멋있는 그 옆모습을 봤어요. 저는 많이 막아서 아, 그러시는 사람이구나. 그래서 그래도 자기는 목숨을 사명이기 때문에 35, 6년 동안 뭐 추석 설 집회에도 한 번도 안 쉬고 했대. 목숨 걸고. 그 기도원 세 개하고 막 뛰더라고. 물론 하나님의 사명이기 때문이지만 제가 말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 오늘 우리도 오늘 고넬료 아 특별한 사람. 왜 그 사람만 특별한 복 받아야 됩니까? 왜 나만 문득벽 고침 받습니까? 왜 사르다 가면 복 받습니까? 똑같아요. 이번에 여러분들이 정말로 주어진 복을 깨달으시고 감사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정말 이번 참석하고 싶어도 직장 문제 때문에 참석 못하신 분도 있고 이렇게 환경이 어려워서 못하신 분도 있어요. 있어요. 안타깝죠. 그래도 많이 오셨어요. 정말 감사해요. 그리고 뭐다 같이 은혜 받으셨어요. 그 유튜브 지금 다 띄우라 했기 때문에 그대로 다 들으시면 돼요. 여러분 그 같이 은혜 받고 여러분 인생에 새로운 인생 놀라운 축복의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냐면 고넬료가 이방의 최초의 성령세를 받았는데 이 사람은 복받은 사람이에요. 근데 특별한 한두 사람 아니 특별한 한두 사람 나만도 그렇고 사다 과부도 그렇더라 이거예요. 저는 내 나름대로 굉장히 우리 교회 자부심 있어요. 지금 내일 함께 기도했는데 대구에서 광주로 가라. 어디로요? 안디옥 교회로. 그날 목요일날 기도회 그 시간이거든요. 이건 기적이에요. 아니 와갖고 지금 평일날 다 교회 문 닫았는데 광주 가갖고 안디옥 교회 가갖고 어디 모르고 찾아갖고 어디로 가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분들이 순종 왔었을 때에 목요일 기도하고 있으니까 와서 막 응 울어요. 그리고 뭐 매달 이제 그 다음 관광차 빌려갖고 와요. 계속 내일 또 와요. 저는 광주에서 뭐 한 4, 500개 되는 교회가 있는데 물론 다른 교회가 더 좋은 교회도 있겠고 뭐 그건 몰라겠어요. 그래도 목요일날 그래도 나라민족과 한국교회에서 기도하겠다고 평일날 누가 지금 기도합니까? 평일날 직장생활하고. 그런데 또 한 달 한 번 내일 기도하고. 저는 확신을 가져요. 나는 내 마음대로 나도 정말 제일 좋은 교회고 싶고 제일 교회에서 아름다운 성도 만들고 싶고 정말 최고의 교회를 만들고 싶은 마음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 뜨거움이 있어요. 제 마음속에 지금 불타요.
여러분이 최고의 성도가 됐으면 쓰겠다 이 말이에요. 어쩌다? 제국 연합집회 대단한 분들이 있고 대단한 열정까지 다니고 대단한 분들 금전 듣고 왔는데 여기에 맞아갖고 계속 온다. 물론 그것이 크냐? 어떻게 애들은 받는 자 따라 나는 크게 생각해. 왜? 주님 지금 뭐 때문에 한 달 함께 기도 이러고 목요일 기도 이러고 너 뭔 짓이냐? 근다기에서 몰려온 것도 없고 네가 뭐 알아준 거 있냐? 뭐냐? 주님 내 기도를 우리 기도를 듣고 있군요. 우리에게 관심이 있군요. 우리 성도 관심이 있군요. 저는 곤델료가 자 옆바에 가면 진짜 베드로가 있어요. 천사가 와버려서 천사가 와갖고 하얀 옷 입고 네 기도와 구제가 상대했으니 베드로를 정해라. 가보기 진짜 옆바에 베드로 데리고 와 성령 불러. 그 다음에 곤델료의 신앙이 얼마나 뜨겁고 얼마나 기쁘고 행복했겠냐 이 말이야. 그래서 복 좀 받았으니까 살았다 과부가 아 밀가루가 계속 안 떨어지네. 그 강의 기쁨 아십니까? 신앙사는 가면 기쁨이 있어야지 해야죠. 아, 뭐, 그저 그런 신앙이 되겠냐고요. 하나님 함께 계시고 역사하고 그 뜨거운 감사, 감격이. 앉으면 이렇게 했을 때 걷고 뛰면서 행복했잖아요. 주님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관념의 지식의 생각이 아니고 내 삶을 통해서 응답됐고 인도됐다는 나는 감격 기쁨이에요. 나는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왜요? 주님이 우리의 기도를 듣고 있고 주님이 함께 하시고 있고 하나님 마지막 때 정말 최고 원하는 교회가 뭘까 저는 많은 고민을 해요. 정말 모델 교회를 만들고 싶어요. 나는 이제부터 놀라운 새로운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런 마음 자세예요. 생각을 바꿔야 돼요. 아이고 목사님 또 그러다가 또 WC 부산이 혼자 했다고 그 얘기를 한 거나? 만들었어요. 여러분 저는 주님이 기도를 하라겠고 우리 한국교회 깨우고 싶고 꿈이 있고 목표가 있고 아이고 또 목요일날 또 나오라고 내일 또 나오라고 그래 그래서 저렇게 강조로구나. 그게 대구 한번 하다간 것을 그걸 그렇게 좋아하고 그 사랑하네. 밥 먹게 했어요. 저는 이 사건 하나하나를 그냥 보지 않습니다. 그냥 보지 않아요. 마음 먹게 했어요. 얼마나 감격과 기쁨이 있었겠냐고. 얼마나 권열로 행복했겠냐고요. 여러분 그냥 보지 마세요. 내게 아니 천사가 나타나갖고 어? 아니 말하고 진짜 옆방에 베드로 있고 베드로 한 사람이거든요. 가보기 진짜 비장 힘을 입고 데려다 놓고 아니 그때 그 응답과 감격과 기쁨이 뭘 변하겠죠. 정말 우리가 체험적인 신앙 동의하는 신앙, 행복한 신앙. 그 목사님이, 자, 성물에 대해서 하나님 외친 게, 그 학생 그 성물 그 못 막아가지고, 아니, 세상에 아버지가, 뭐, 두 달 만에 불타 죽어버리고, 자기는 장애인 같이 되고, 여기 오사를 금식했는데 쩔뚝쩔뚝 그러는데, 한 할머니가, 아이고, 아이고, 성물 먹어, 퍼먹더니, 아버지 불타 죽었고, 저것은 병신 됐구나. 그 얘기 하나가 키가 됩니다. 아니 누가 그렇게 영이 열라고 다 얘기해버렸죠 그 사람. 그러니까 놀라운 거예요. 이분이 자기 아버지 두 달에 불타 죽었지 자기 장애인 됐지 성모가 그렇게 됐지. 그러니까 그것을 놀래갖고 이제 목사님이 성모를 그렇게 하거나 자기가 채워냈는데 그걸 갖고 왔어요. 건강 회개하고 그것이 가슴에 하이 된 거예요. 내가 이래갖고 또 뭐 신입자 어떤 사람이 그래갖고 그 못 막았고 자기 부인이 두 달 만에 그렇게 똑똑한 부인이 죽어버리고 아들이 죽어버리고 그 성물 때문에 자기가 뭐 그 자기가 자기 목회를 잘못해서 못 가르쳐서 말씀을 못 살아서 그렇게 불행이 오고 별 죽고 난리가 났으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죄가 그러면 자기가 연구를 해갖고 그걸 그 메시지 갖고 전국을 움직이고 있잖아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복도 주고 무섭더라고요. 오늘 복음이 뭔지 모르고 아 율법신앙이야 지금 천국 다 간 줄 아세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들어갈 것이 아니오 뜻대로 행한 자가 들어가리라. 선자도 귀신 쫓은 자 불법 행한 자다 떠나가라. 얼마나 무서운 얘기지. 저는 날마다 고민을 해요. 아, 다 천국 가야 될 건데 쭉쟁이가 가는데 어떻게 했고
이건 지금 장난이 아니거든요.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전국에 외로가니 또 특별한 사람이 있는데 대충 할 일이냐고, 이게 보통 일이냐고. 돈 버는 일이 그랬다면 굉장히 신경 씁니다. 병원에 목숨 걸려 신경 씁니다. 그런데요, 그 일은요, 그러려니 하고 그냥 사는 거지. 어떻게 그렇게. 그거 자기가 알아서 바뀌게 매더라고. 지금도 똑같아요. 바울은 두려울 것 때문에 구원을 이루라. 남에게 전파에 돌려버리면 될 것 두려워하느라. 저는 중요한 것이 마음의 자세라고 봐요. 저도 마음의 자세가 중요하고, 우리가 능력 있고 대단한 역사가 나길 다문하지만 마음의 자세와 태도가 중요하다. 어떤 자세와 태도냐고. 난 그 강사님 사람 높인 게 아니에요. 그런 사건 있었어요. 아이고, 지지 본받고 그러겠지. 어째 내가 목회자가 그럴 수 있고, 뭐 남한테 말하게. 그렇지만 자기는 그거 갖고 연구를 하고 노래가 그걸 가지고 메시지를 만들어낸 건데, 지금도 많은 능력이 있고 대단한 역사가 이게 다 원하지요. 근데 능력, 학력, 이력, 스펙 그래 된 거 아니더라고요. 모세의 시종 여호수아. 여호수아가 모세의 시종을 크게 충성하고요. 그 태도 자세. 모세는 너무 피곤해 진에 들어가는데 여호수아는 계속 진을 지키고 있었다. 모세가 사실 금식할 때 따라다니겠다. 하나하나 자세가. 지금도 여러분이 지금 스스로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대단한 은사 능력이 없다고요? 아니, 그걸 쓴 게 아니더라고. 현재 여러분이 나는 헌금도 많이 못 하고 배운 것도 못, 아니요. 그걸 보진 않아요. 헌금 액수도 비둘기 헌금도 똑같아요. 소 못 하면 양하라고 비둘기 헌금 된 거지. 거기에 사랑 있고 정성 있고 감사 감격해서 두려우면서 주님, 정말 내가 회개합니다. 예물로 끝난 것에 번제 예물을 드리면서 내가 정말 나는 바꾸기 원합니다. 내 삶 이렇게 다시 한번 살기 원합니다고 정말 내 마음 중심으로 얘기하고 중심을 중심으로 주님을 위해서 내 인생 드리면서 정말 기도와 말씀에 전무하면서 내가 나도 한번 그런 사람 되기 원합니다고 애통하고 한 시간 두 시간 세 시간 기도한 사람이 중요하지. 돈 갖고 하나님 사바사바 넘어갈 뿐 아니더라고요. 마음의 중심하고 내 자세와 태도가 중요한 거지. 어떻게 하겠냐는 거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데, 어떤 분이신데, 너무 사랑하고 너무 귀한 분이신데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고 역사하신 하나님. 오늘 제가 결론을 말씀을 맺을게요. 어린아이가 지내냐면 결단코 천국 들어가지 못한다. 다 내려놔야 되겠습니다. 저도 은혜 받으라고 나도 회개를 많이 하고 있어. 어린아이가 되세요. 낮아지세요. 그리고 겸손히 남을 섬기고요. 다 은혜가 돼야 돼. 다 귀하고 다, 그리고 모두가 사랑스럽고 모두가 귀하고 모두가 아름답고. 오늘 아직 김충원 목사 설교 너무 고맙고. 그래 그래. 실제 이 시대에 사랑을 구체적으로 실천을 이번 주 어떻게 하라고 하지 않아요. 너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야 되는데 오늘 아직 은혜 받은 거고요. 내가 지금 대단해 가진 거 없고 뭐 소유가 없으면 내가 하나님 사랑 못 받은 줄 아냐고. 왜 나하고 비교냐고. 현재 있는 거 감사하고 기뻐하고 얼마나 소중한 것. 그것을 가지면서 내가 느끼면서 그걸 하나님 앞에 주신 감사할 때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지 왜 내가 내 자를 사랑을 못하냐고. 현재 환경에 만족하지 못한 것이 뭐냐고. 아, 저렇게 설교한 것이 너무 감사했어요. 맞아 맞아 맞아. 현재 내가 저는 그냥 내 이번에 하나님 붕이 한번 연애 행사로 지나가고 싶지 않습니다. 영원히 어떻게 다 다시 들게 만들고 어떻게 이것 해가지고 이 좋은 메시지를 우리 성들 전부 다 알고 다시 듣고 그러면서 내가 체험하고 느끼면서 변화되면 그런 복된 인생도 되는데 얼마나 축복이 간지 엄청나잖아요. 새로워져야 되겠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 됩시다. 아무리 영적인 거 뭐 영혼 뭐 거룩 현실이 안 되는데 어떡해요 지금. 저는 하나님 그래요. 저에게 우리 교회 복을 주셔야지. 제가 맨날 비전만 얘기했는데 뭐야 안 터지면 우리 성도들 지쳤어요. 지금 지쳤어요. 다 내 책임이에요 지금. 하나님 해주세요. 해주세요. 살려주세요. 우리 다시 한번 새로워집시다. 회개합시다. 거룩한 복, 육신의 복, 환경의 복, 다 자녀의 복,
우리 모두 이런 복된 인생 새로운 마음으로 특별 새벽이 끝났지만 기도 나오세요. 더 기도합시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복된 인생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